백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백신은 전기장조성을 갖추고 여러 금속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어 또는 신소재로 불리는 2차원 나노물질입니다. 백신의 대량 생산이 가시화되면서 초전도체 다음 주자로 국내 증시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중 코스피 상장사인 율촌화학이 국책과제를 통해 백신 원천 소재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율촌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연구비 61억 2천만 원 규모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노소재 기반 밀리미터파 대역 다기능 복합응용 제품 개발 국책과제 총괄주관형 구개발기관으로 참여했는데요. 해당 과제를 통해 차별화된 응용 가공공정 기술을 만들어내 초고주파 밀리미터파 차폐 흡수 방열 다기능 복합소재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맥신 기반 2D 나노 신소재, 원천 소재를 비롯해 파이로폴리머 하드 마그네틱, 고방열 고분자 원천 소재 등을 활용해 고성능 다기능 복합 시트 개발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5G, 6G 통신 장비 및 IT 기기 부품, 자율형 자동차 통신, 전력 및 전장 부품, 다양한 사물 인터넷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적용에 일본 해외 수입 대체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존에 없는 수십 기가헤르츠 원역장에 대응이 가능한 전자파 차폐 및 특수 방열 원천 기술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율촌화학은 앞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5기가헤르츠급 산업용 전자파 차폐 흡수 및 방열 기능을 동시 구현 가능한 일체화된 융합 소재와 이를 이용한 전자파 차폐 60dB에 흡수 8% 등을 만족하는 중간재 응용 제품 개발 국책 과제에도 참여했습니다. 율촌화학은 22일 정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0.63% 오른 35,9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